햇살은 더 눈부시고 풀잎은 초록에 더 가까운 5월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눈으로 보는 즐거움과 마음으로 느끼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5월 첫째 주 영상 광고 최은결 송도가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나 현장 예배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교회에 오시지 못하시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에서는 방역수칙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해요. 플라워 챌린지 2주차입니다. 지난주에 꽃을 받으신 분은 이번 주에 두 명의 주양 가족에게 꽃과 함께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인증샷 꼭 보내주세요. 금요일은 내게 믿음 채우시네 토요일은 주님 은혜 주시네 일요일은 그 능력이 더 하시네 이 작은 빛 비추도록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태초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열매 먹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하시고 6월 첫째 주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창립을 기념하여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대상은 장년과 청소년 그리고 만 5세 미만 유아입니다. 이번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세례교육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꽃꽂이는 정은하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성시연 어린이가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지난주 현장 예배와 온라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네 주님의 솜씨 찬양해 날마다 기억해 나를 사랑하신 그 이야기 주님의 솜씨 찬양해 날마다 기억해 우리 사랑하신 그 이야기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요동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이곳은 여러분의 주향입니다.